네, 이번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용이 심하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소식을 좀 두 번째 이슈로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카카오 노조가 판교에서 두 차례 집회를 열면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노조가 단체 행동을 나서게 된 주된 원인을 제공한 계열사로 꼽히는데요. 일단 먼저 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그룹 계열사로 2019년에 출범한 기업인데요. B2B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핵심으로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2020년에 678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내면서 좀 사업 확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런데 2021년에 적자 전환한 뒤에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간 영업 손실은 2020년에 368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엔 1,40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에 당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이끌던 백상엽 대표가 실적 악화와 투자 유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수장에서 좀 물러났습니다. 네. 백 대표의 그 바통은 당시 클라우드 사업을 좀 이끌던 이경진 부사장이 좀 맡았는데요. 이경진 부사장은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클라우드와 검색 사업 부분을 사내 독립기업으로 이제 분리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7월에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몸집을 줄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역량을 좀 강화해서 적자를 좀 끊어내겠다라는 게 핵심 비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은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좀 문제가 좀 나타납니다. 백상엽 전 대표가 사임하자마자 다시 급여를 받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비상임 고문으로 위촉됐다라는 점입니다. 아, 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구성원은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경영에 실패한 백 전 대표가 다시 고문으로 위촉됐다라는 점을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을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판교 거리로 나오게 된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예전에 카카오페이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표가 뭐 책임지고 사퇴를 했는데 또 고문으로 위촉이다가 조금 좀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요 좀 경영 자체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예. 네. 자, 일단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이런 상황에서 회사 명도 좀 서비스 명을 좀 바꾼다고요? 맞습니다. 사내에서는 요를 두고 좀 보여주기식 변화에만 급급한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터프라이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역량을 통해서 적자 행보를 끊어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핵심 상품인 기업용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를 네. 카카오 클라우드로 변경한다고 1일 뭐 이제 발표한 건데요. 아이 하나 뺀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회사의 취지는 네. 좀 어려운 클라우드 기술을 카카오스럽게 손쉽고 친숙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게 대회 명분입니다. 아, 아이가 빠지면 접근성이 좋아지나요? 그렇죠. 이런 그 앵커님과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비판이 사내에서도 좀 제기되는 모양입니다. 해당 내용이 좀 발표되니까 사내에서 불만이 좀 터져나왔는데요. 예. 사내 소통은 좀 등한시하면서 서비스 이름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 8월 17일에 두 번째 집회를 열면서 카카오 이사회에 그 백 전 대표의 고문 위촉을 좀 감사해달라는 그 요청서를 공문 형태로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경영진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나 사내 설득 없이 대회 서비스명 변경과 같은 보여주기식 변화에만 급급하는 지점이 너무 아쉽다라는 사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좀 내용이 깊은데요. 보여주기식 뭐 변화에만 애쓰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